이준이. 널 한국의대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처벌한다. 나영사님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게스트 좀 찾아요. 벌써 갖고 와서 이상해 지금 막. 뭐죠? 뭐 반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동전 있냐? 응? 네? 웬일이야? 본부 들어가? 한국의대 수사 사건. 뭐 진전 좀 있어? 보류하겠습니다. 뭐야? 이미 죽어버린 제보자의 황당한 시체일을 믿고 수사라는 거 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강압적이고 관료적인 수사 지침 이젠 거부합니다. 내가 언제 강압적으로 했다고 그러는겨?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지승돈 사건 기억나십니까? 제 담당이었습니다. 상대 명령을 따랐고요. 그 모든 게 이번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젠 인정하시죠? 일단 산재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무지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젯밤에 귀신한테 홀렸던 것 같습니다. 담당님 말씀대로 그 여자를 계속 지금 예언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본지 아세요? 지승돈. 그 자식 홀령을 받습니다, 제가. 지승돈이요. 자네 어젯밤 술 마셨나? 제가 근무 중에 술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귀신한테 홀려갖고 계속 뺑뺑이 돌고. 귀신한테 잡혀갖고 옷도 닿지. 이거 보세요. 예? 네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현장에서 나와. 응? 지난 한 달 동안 우린 연쇄 살인 사건만 붙들고 앉아 있었어. 덕분에 책상에 쌓인 다른 사건만 해도 산더미야. 내일부터는 전담반 축소하고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되겠어. 아, 그럼 한국 의대 살인 사건 접으려고 그랬으니? 새로운 단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야. 민생 치안 사건이 쌓여 있는데 계속 미궁 사건만 붙들고 있을 순 없잖아. 에? 아, 머리는 언제 깎아서 아주 시원해 보인다. 어? 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가운데서 샌드위치지. 윗사람들한테 혼나고 부하들한테 욕이나 먹고. 자, 지사하자. 받아 받아. 네.